장가를 물릴 수 있는 굴레라고 하는 거고요. 말 아니면 입술이 끼지 않게 방지하기 위한 거고요. 바닥마켓 고급이요. 이렇게 하면 말에 여기 이렇게 먼지 같은 거를 긁어내서 청결하게 해주고 말이 시원하고 혈액순환에도 좋아서 긁행유지를 해주면 좋아해요. 이 사전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말의 건강상태도 체크를 하고 말과 교감도 하고 말을 이해하게 돼요. 오른쪽 했으니까 이제 왼쪽도 해줘야죠. 제니도 앞머리 잘랐죠? 네. 밀키보이도 앞머리 잘랐어요. 파! 응? 똑같아요, 앞머리가. 네, 둘이 똑같아요, 스타일이. 둘이 통했네. 요즘 앞머리 자르는 게 유행이에요? 밀키야, 그러면 앞으로도 들고 얼굴도 보여주고. 자기 이름 부르면 저기다가도 알아요. 그래서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와요. 여기 등은 인간의 등과 같은 움직임이 있어서 걸음걸이를 걸을 때 기제가 사람하고 똑같단다. 그래서 걷지 못하는 사람도 말을 타면 걷는 신경을 다시 깨워서 치료에도 활용이 돼. 자,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제인이가 더 따뜻해요? 밀키가 더 따뜻해요? 얘가 그쵸? 인간보다 1도 높아요. 그래서 말을 따뜻한 체온이 또 사람들에게 좋대요. 지금 치료에 말이 사용되는 부분들은 이 커다란 크기를 보고 우리가 그 말과 함께 교감하고 또 말이 나를 따르고 하는 데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신뢰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부드러운 리더십을 갖게 돼요. 이것이 사람에게 트라우마를 극복한다거나 많은 심리적 치료 효과를 갖게 되는 거고요. 말은 기증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말을 침착하게 해서 기증자는 계속 자기의 침착성을 유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트라우마 치료, 우울증 치료, 말의 심리적 치료가 말과 함께 관계해서 이루어져요. 이제 기승하려고 우리 헬멧 들어가요. 안전모 쓰고 안전조끼 입고 우리 언덕길을 내려서 밀키보이 친구 만나러 갈 거예요. 네, 다리 옆에서 함께 내가 가려는 방향을 바라보고 걸으면 말이 사실은 같이 걸어가요. 다 끌고 가는 게 아니고